본인은 부모 형제 덕 없어요. 네, 맞아요. 응? 제가 저희 집에서 제가 이남 일녀 중에 막내인데 막내인데 거의 가장 노릇 하고 있거든요. 저희 덕 없어. 네, 그리고 솔직히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또 저희 일단 딴 거는 상관없는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돌볼 사람도 저밖에 뭐 저희 형은 저희 형이 있는데 저희 형은 아까림도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저희 누나님이 또 장가 그러니까 시집 가서 자기 살림 또 꾸리니까 그러니까 또 걸리는 게 일단 저희 아버지 걸려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좀 이동을 해볼까 하고서 다른 거를 직장을 네. 해볼까 하고서 좀 물어보러 온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직장이 뚜렷한 게 있어야지. 어? 본인은 운전법 운전 여태까지 운전하고 살았잖아. 네, 한 10년 정도. 어? 그죠? 네. 근데 본인 안 좋은 게 다행인 줄 알아. 안 좋은 게 다행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저도 신기하더라고. 그 사고가 나름 크게 났는데 차도 많이 망가졌는데 이제 상대방 차는 완전히 이제 부자가 탔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아들은 이제 좀 다치고. 근데 저는 멀쩡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용서 빌려고 찾아갔는데 저를 보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사지육신 뭐 턱가나 안 다치고 그걸 멀쩡하냐고. 그게 신이거든. 신바람이거든.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 조성빠는 신바람이거든. 이거를 이 길을 안 가려면 바람을 재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빌으셔야 돼. 내가 남자분인데 이런 얘기 하는 거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본인은 빌고 사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좀 되는 일이 있고 아니면 이 제자길을 가든지 그러셔야 돼. 본인은 어깨가 참 무겁다. 야한 어깨에 참 무거워. 막내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도 다 신경도 써야 되고 어쨌든 내 몸뚱이 하나 거실리는 것도 힘들다 그래 본인이. 그죠? 네. 근데 본인이 사춘기였을 때 딱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근데 공부할 여건이 안 됐어 또. 학업 쪽은 재능도 근데 제가 재능도 학업 쪽은 재능 본인은 기계를 다뤄야 돼요. 기계를 다뤄야 되는데 기계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죠? 응? 그러면 내 기술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만한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운전이야. 네. 응? 운전을 해서 그래 그만한 먹고 근데 운전도 실물이 난다고 그래 지금. 네 맞아요. 불안해. 네. 어쨌든 내가 운전대 잡으면 불안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래. 네 맞아요. 이미 큰일 한번 한번 큰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네. 본인은 기계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이 코크레인 파는 거 있죠. 네. 운전하지 마시고 코크레인 파는 거 있을 거예요. 네. 올해 그게 맞습니다. 운전하는 거보다. 그 제가 원래 20살 때 그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걸 하셨어야지.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말려가지고 다른 걸 하라 해가지고. 왜? 제 고3 때 이제 직업전문학교를 나갔는데요. 고3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장비 쪽을 배워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쪽 보다가는 그래도 이제 호텔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장비를 안 한 거거든요. 근데 호텔과를 못 갔잖아. 갔어요. 갔는데 가서 20대 초에도 호텔에서 일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하다가 이제 제대하고는 이제 그만뒀는데 하나 많았지. 네, 그렇죠. 본인은 호텔가가 아니야. 기계를 다뤄야 돼. 그때 저도 그걸 했었어야 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그 자격증은 따세요. 본인은 운전하고는 안 맞아. 운전하고는 안 맞아서 불안해서도 운전 못하고 아마 본인은 아마 운전하기 싫어. 그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하는 일도
그만두려고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미동수가 있으니까. 아, 들어왔어요?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떠 있거든. 네. 그리고 운전대만 잡으면 굉장히 본인은 굉장히 피곤해. 맞아요. 지금 많이 지쳐요. 그러니까 바꿔보세요. 어차피 근데 다른 직업은 또 못하거든. 그러니까 뭐 코크랩 하든지 그 자격증을 따서 똑같은 기계는 기계야. 그죠? 근데 그거는 재밌을 거야 본인이. 운전보다는. 그거를 저거 하세요. 기계차 아니면 코크레인 같은 거 자격증 있죠? 그거를 따서 하세요. 그걸로 때우셔야죠.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뭐 아직 나이가 젊은데 그렇다고 이 길 가라는 소리도 못해. 아, 저는 이 길 가는 거에 대해서 겁은 안 나는데 확실하면이야. 뭐 솔직히 저 워낙 이것저것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일하는 거 뭐 제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겁내거나 뭐 거부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저는 그래 이쪽도 선생님 따르면 이쪽 그것만 확실하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뭘 하는 거에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언제거나 어쨌든 그 제한테 맞고 뭐 확실하다면이야. 근데 제가 어떻게 살아오면서 근데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뭐 듣는다거나 뭐 말문이 트인다거나 뭐가 있으면 그게 그거는 그렇게 표시를 안 해줘요. 이거는 왜? 본인이 죽을 거 본인이 살아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금년달 혁학거리거든 이거는. 그게 고통이야.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더 세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로서 이제 힐이 오는 거지. 힐이 오이고 나중에 보여주고 이러는 거지. 그럼 줄이는데 근데 그냥 주기적으로 이러는데 계속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게 다니고 빌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좀 떼우는 게 되잖아요. 네, 떼우게 돼요. 되죠. 홍군에 이렇게 마음이 가는 데서 마음이 가는 데를 딱 의탁을 하세요.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비울고 댕기셔. 그렇다고 지금 이 길 가는 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네, 알고 있어요. 돈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한 1년을 그만큼 내가 돌을 닦아야 되고 그만큼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쉽지는 않아 이 길도. 네, 알고 있어요. 뭐 그게 또 부지런 일단 부지런해야 되는데 제가 제가 저를 아니까. 그다지 뭐 본인은 겁은 안 내는데 뭘 성과를 적했을 때 딱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리거든. 근데 이 길도 내가 봤을 때는 쉽지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일단은 해본 데까지는 해보세요. 해본 데까지는 해보시고 그거 도저히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하면 그때로 가세요. 아직까지는 그거 꽉 차지는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신이 꽉 차지는 않았어. 그냥 지금 시작에 신바람 몇 년 전부터 슬슬 잠잠만 하면 툭 치고 잠잠만 하면 툭 치고 그래 본인은. 좀 괜찮을 만하면 잠잠만 하면 그냥 툭툭 쳐요. 혹시 누가 저 따라다니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할머니도 있고 동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은 누구야? 또 죽은 지 몇 년 됐는데 본인 또래 됐을 거예요. 제 또래에 죽은 사람이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저희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저희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 몇 살 때 죽었어요? 작은아버지가 40대 후반? 그때쯤 돌아가신 것 같은데. 40대 후반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이 남자들이 좀 다 단명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40대 초반이니까 본인하고 비슷하지. 저희 집이 남자들은 좀 다 단명이. 단명이에요, 맞아요. 네, 할아버지도 마흔 못 넘어서 돌아가시고 저희 작은아버지도 어쨌거나 젊은 나이에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많이 비우셔야 돼. 본인 내력이야 그것도 단명이. 본인 죽을 고비 지금 넘겼잖아. 그죠? 또 많이 비우셔야 돼. 얘는
그래야지만 그거를 고비고비 넘겨요. 그래도 작은 아버지가 몇 년 됐어요? 제가 26살인가? 그때쯤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 2살 차인데 저희 아버지 56년생이시거든요. 그 작은 아버지가 해탈을 못하고 그 작은 아버지가 쫓아댕겨. 저를 따라다니는 술 좋아하셨구만. 예, 네, 술 엄청 드셨어요. 지금 그래, 술 좋아하셨어. 자녀들이 있는데 저를 따라다니. 아들, 딸 셋이 돼 아들 하나 있거든요. 예전 풍 오셔가지고 술을 진짜 글라스에다가 소주를 내고 드셨거든요.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신가물이거든, 그 작은 아버지가. 신발전이거든. 답이 없네요. 그거를 일단은 해본 데까지는 해보셔야 돼. 어차피 뭐 이 길 쉽게 간다래도 뭐 이거는 또 밑받침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신이 꽉 차지는 않았어요. 신이 꽉 차야지 나는 이 길 가라는 소리 나오는데 신이 꽉 차지는 않았어. 몇 년 있다가 찾아오시려면 찾아오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본인은 내가 알려드릴 거는 직업을 바꾸셔야 돼. 바꾸셔야 되는 거고. 이제 운전하는 직업 하지 마시고 그 코코레인 기계 다른 걸 하세요. 어차피 내내도 그것도 운전이지만 막 달리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그죠? 한 곳에서 그냥 작업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하세요. 전 역마살이 워낙 심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워낙 20대부터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 역마살이라서 나 이게 또 화물이 또 맞다 그래가지고 한 건데 안 좋더라고요. 그 제가 요번에 오늘이 어떻게 하다 보면 오늘 생일이거든요. 그러네. 7월 네, 30. 네, 오늘 생일인데 오늘 그 생일 시점 지나서 좀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풀리죠. 그게 이제 이 일적이나 뭐 조금 다른 일을 벌려도 이게 괜찮나요? 네. 투자 좀 하지 마셔. 투자. 아파트 같은 거 투자는 괜찮아. 근데 주식 같은 거 쓸데없는 걸 하지 마셔. 본인은 공돈이 없어. 공돈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마셔야 돼. 열심히 그냥 따박따박 그냥 돈 벌어서 한탕주의 하지 말고 그냥 따박따박 통장에 모으셔. 그게 답일 거예요. 빨리 벗어, 이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자꾸 투자를 해서 많이 벌면 아니야. 그냥 아파트 뭐 청약을 넣으셔. 네, 청약? 그 청약을 넣어서 네. 그냥 이렇게 아파트 어리 뜬다 그러면 거기 그냥 거기다 넣었다 빼셔. 그러면 돈을 버니까 그거는. 알았죠?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쉽지 않네. 이동, 어차피 이동, 이동수가 있어서 이동은 하셔도 돼. 아, 그래요? 그 일적인 이사든 일이든 상관없네, 둘 다. 지금 저 이사도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동수가 있으니까 직장 집 다 이동수 있어요. 어차피 이동 때문에 그거 때문에 오신 거거든. 근데 어차피 이동 하셔야 돼 본인이. 어차피 직장이고 집이고 마음이 떴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 신의 한란으로 오기 시작하는 건 이제 고통받는 거는 앞으로 5년 있어야 돼요. 5년 동안 그게 있다고요? 그럼 5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이제 본인이 이 길을 이제 결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는 부지런히 돈 모으셔서 이 길 누르든지 아니면 이 길 가든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신바람을 누르는 거 이제 구슬 한번 해서 이제 저 신바람을 그럼 본인 일이 좀 풀리지 좀. 본인은 조상에서 딱 막혀있거든. 그게 문제거든. 조상바람 신발이 거기서 딱 막혀있거든. 조상이 네. 저한테 해를 하진 않잖아요. 본인이 우리 같은 사주팔자예요. 네.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죠.
어떡하지, 본인이 살아온 게 지금 고비고비, 예사로운 고비는 아니잖아. 그죠? 너무 안 겪을 것도 다 겪었잖아요. 그죠? 예. 네. 죽을 거 살아나고, 응? 돈 날려, 투자했다가 돈 날려, 구서수에 장난 아니잖아. 응? 여태까지 인생 살아온 거 지금 그때 그만큼 고통받고 그만큼 저기 했으면 그게 편편한 건 아니거든. 오죽하면 본인이 답답해서 그냥 천불나서 그냥 저갈라고. 제가 지금 요번에 아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화물차를 하나를 지금 하나 굴리고 있어요. 그거는 탈이 없을까요? 그 차를 샀어요? 네, 요번에 새 차를 뽑아서 이제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을 이제 그분이 이제 그분 앞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앞으로 해서 이제 해줬어요. 해준 건 그 이제 모든 이제 그 서류상만 제가. 그 사람이 몇 살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근데 중국 사람 같아. 젊네? 아니 그건 좀 적 어리게 나온 거 저보다. 71년생이네? 네. 돼지 때 51인데? 네. 뭘 믿고? 그냥 의리. 의리? 의리 너무 좋아하지 마. 본인이 저갈 수가 있어. 이 사람 별로 안 좋은데? 안 좋다고요? 운이 없어. 예, 예전에 운이 없어서 사고 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걸 사고 나면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 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줬어? 왜 모험을 했지? 제가 사람을 잘 안 믿는데 좀 믿으면 그냥 쭉 가는 스타일. 너무 잘 믿어. 네, 잘 안 믿는데 믿으면 쭉 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게 남자든 여자든 제가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자도 의리 없으면 정이 안 가서 못 만나요. 근데 얘가 뭐 성격이 그래도 의리만 있으면 제가 만나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다가 이게 남들한테 이게 대이고 뭐 했으면 모르겠는데 의리 같은 걸 좀 많이 이게 보더라고요. 의리하고 정을 끌리거든 본인이. 네. 근데 이 사람 뭐 믿고 그러냐고. 본인 이 사람 저갈 텐데. 이 사람 뒤통수 칠 텐데. 그래요? 골치 아파. 나중에 본인이 이 사람이 사고치고 사고나고 뭐 저거 하면 골치 아프다고. 차 본인 앞으로 뽑았으면 골치 아프지. 제 아픈데 그럴 아니라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야, 두고 볼래? 어? 두고 한번 볼래? 본인이 돈 날려가 사람의 상처받아 마음의 상처받아 장난 아니다. 정리하려면 이거 빨리 그냥 정리하셔. 뭐라 정리하라 소리가 나와. 골치 아픈 거 만들지 마세요. 그 정에 끌려서 본인은 망치는 거야. 빚에 져갖고 허우거릴 거야. 이런 거를 진작 좀 보고 하지 왜 그냥 더 먼저 일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봐? 제가 여기 처음 보는 거거든요. 예전에 솔직히 이런 거를 별로 20대 때는 뭐 안 믿었지. 얘기도 아예 그냥 상상하는데 제가 29수 탄다고 29살 때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또 이런 좀 지나서 막 안 좋은 일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쪽으로 관심을 하게 됐거든요. 이미 이제 안 좋은 것이 다 터질 때 다 터지니까 이제 그때 와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알아보고 한 건데 터질 거 아직도 많어. 어떻게 하려고 감당하려고 그래. 그래요?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해요. 그래요. 몰라.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하라는 소리 나와. 본인 안 좋아 더.
안 좋은 거 이제 좀 다 아직 남았어요? 저 하는 거 저희 누나가 내년에 9세 3제거든요. 내년에 쥐띠인데 서른 이제 저도 한 살 많아요. 쥐띠인데 음력 3월 15일이에요. 네, 저희 누나는 좀 괜찮네요. 내년, 지금 올해부터 갑자기 운전을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면허 따고 올해 운전 시작하는데 얘 3제랑 9세랑 겹쳐가지고 저희 누나 괜찮은지. 내년에 3제 집도 안 좋아요. 네,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안 좋은데 뭘 운전을 시작했어? 원래 갑자기 막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올해 요번에 가고 차를 중고차 중고쌍차를 하나를 이제 연습경 이제 하고 다니라고 했거든요. 저도 이제 9세 3제 끼니까 좀 말리고 싶긴 한데 잘 꽂혀와서 답답하다. 애도 말리고 애가, 싶어. 지금 애가 둘이라 가지고 저기 있을 거 아니야, 신랑. 예. 네. 근데 그 집이 지금 저희 매형이 9수가 지금 두 명 있고요. 저희 매형이 원숭이 띠고 저희 누나가 쥐 띠고. 저거 내년부터 죽으라 합니다, 누나. 그래요? 계속 안 좋아요. 3제 8년에 장난 아니게 침들어져요. 누나. 그 집에 지금 9수가 두 명에다 원숭이 그 3제가 세 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고. 누가 하나 죽어나가도 누가 나가야 돼. 3제 8년 그 정도로 무서워. 내년에 쥐, 용, 원숭이, 내년에는 원숭이 세 띠가 맞죠? 네. 용띠, 쥐띠, 잔나비띠, 삼재예요. 그 집에 지금 원숭이, 그러니까 삼재가 세 명에다가 9수가 두 명이거든요.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누구 나가야 돼. 미리 내년에 저것도 동지 세고 이번에 12월 동지 세고 정월 달에 빨리빨리 푸시는 게 좋아요. 그 애군 마가가 나가는 거. 아이고. 어떡할 거야? 아이고 참. 누나 운전 안 하시는 게 좋아. 그래요. 응. 왔다 갔다 하네. 그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워낙 겪어봤으니까. 그래도 착하네 동생이 누나 걱정을 다 하고. 응? 아이고 참 본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나 걱정하고 있으니? 그냥 그 숙직은 잘 안 되니까 차나 정리하셔. 그 지금 차는 이제 그 사람이 끌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 운전하는데 요번에 회생 신청을 한다 했거든요. 회생 신청하면은 이제 신청하고 나서 그게 되면 이제 자기 앞으로 다시 가져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넘겨주셔. 넘겨주시던지 빨리빨리 제가 하셔. 본인 손해보니까. 알았죠? 넘일 맛 신나게 정리를 시키고 내기네. 응? 아이고 바람이나 재우셔. 한숨만 나와 본인. 그 재우려면 저는 재우려면 굿해야 되네. 굿은 한 번으로 되네. 한번 하고서는 계속 본인이 다녀야 돼요? 응. 그럼 결혼은 제가 아예 못하나요? 아니요, 해요. 결혼해요? 응. 결혼 여자 있는데 왜? 없는데. 여자 안 만난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내년에 인연법 있어요. 내년에요? 응. 자식은 없죠, 그러면? 있어요. 본인이 자식도 있어요, 이제? 응, 본인도 내년에 결혼하면 자식은 있어. 근데 본인이 다 귀찮아. 여자가 모든 게 네, 지금 다 귀찮아 지금은. 네, 그래서 여자 안 만나는 거죠. 지금 다 귀찮아. 그 이유가 있어. 그게 조선에 딱 신분에 신해서 딱 막아놔서 그래요. 다 귀찮아 본인은. 맞아. 여자 지금 여자 만나는 것도 만난 뒤에 막 해줘야 되는데 그건 뭐 힘들거든요. 지금 저도 어쨌든 본인 성질 더러워. 네. 누구 비호 맞추는 것도 싫어. 넌 밑에도 못 있어 본인. 네. 그러니까 내 사업을 하지. 작은 신바람이에요. 본인 바람 재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답은 그거예요.
신바람 지어도 5년, 아까 전에 말씀하신 5년 뒤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리 막아나가는 거죠. 솔직히 여자 만나는 것도 자식 생길까 봐 더 피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미 나이도 있고 한데 잘 생기면 자식 생길까 봐? 네, 저는 자식 낳고 싶지 않아? 네, 제가 힘들게 커왔기 때문에 그러다 내가 뒷받쳐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살아가는 게 별로 즐겁거나 행복한 걸 없다 생각해서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아요. 본인은 재미가 없어 사는 게. 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넘들 사니까 죽지 못해 살아. 아닌 말로. 어?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내 가정 꾸미고 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돼. 근데 본인은 다 귀찮아. 그리고 본인이 어렸을 때 살아온 게 너무 내가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이 또 그걸 나처럼 이렇게 사나 어떻게 하나 그거는 아니지. 본인이 약적같이 살아도 내 자식은 이렇게 안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야지. 그죠? 아이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 형제 부모 덕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렇다고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응? 그러니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술 한잔 먹으면 외로워서 본인이 가슴을 쳐요. 술 한잔 먹으면. 죽고 싶은 마음도 있어. 네. 응? 네. 아이고.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저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저희 아버지 때문에 지금 그냥 있는 거. 아버지도 오죽하겠어. 저희 아버지가 한번 쓰러지고 나서 정신이 옳지 않아요. 응,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신의 발전이거든. 주성바람이거든, 그게. 본인 네 산을 누가 건드렸어요? 산소. 저희 할아버지 말고, 저희 할아버지가 둘째고요. 저희 할아버지 위에 이제 큰 집이 있는데, 큰 집에서 싹 정리를 해서 파서 가져왔어요. 그거 산발전이야. 산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집에 한 분 누가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산발전이거든. 그게 그렇게 산을 건드려놨기 때문에, 산소를 건드려놨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다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게 발전이거든. 단장은 그게 표가 안 나지만 민년을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표가 나는 거예요. 네? 그게 산발전도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산바람도 재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진 거예요. 그걸 풀으셔야 돼. 그것도 풀고 주성발도 풀고 흉발전도 풀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재미없지. 그리고 내가 뭐를 해도 재미가 있어. 지금 뭐를 해도 재미가 없어 본인은. 응. 살 의력이 없어. 그래서 산발전이 무서운 거예요. 아직도 지금 37살이야. 지금 창창한 나이에 살 의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식구들이 각자 다 너는 너 나는 나 각자야. 식구들이 네. 다 각자. 어? 본인이 막내아들이라 했죠. 네. 형이 있을 거 아니야. 네. 형 있어도 있으라 많아요. 신경을 안 써. 응? 어? 아버지한테 신경 써? 내가 봤을 때 절대 안 쓰는데 본인이 다 하지 네. 그죠? 아는 장난 노릇을 하고 있잖아 본인이 형은 지 먹고 살기도 바빠 네. 그죠? 응. 그러니까 짜증나 어쨌든 짜증나고 형들 오는 것도 귀찮고 보기도 싫어 본인이 그죠?